이제는 굳이 우리가 지상파를 꼭 굳이 절대적 기준으로 잡는 시대는 끝났어요. 어떤 걸 방송하느냐, 어떤 걸로 하느냐, 컨텐츠가 중요한 세상이죠. 왜? 세상이 모바일화 됐어. 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반장, 인사합시다. 좋아. 내일까지 부모님 모시고 와. 쉬는 시간이에요? 놀아, 10분 동안. 뛰어다니지 마라, 복도에서! 자리 앉아! 자리 앉아! 야, 거기 뒤에 자리 앉아. 우리 샹크, 또 우리 학부 형께서 우리 또 쿤 재단에 500개를 또 선물해 주셨습니다. 박수! 박수 쳐! 빨리 빨리! 아! 맞아! 선생님 맞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있을 텐데? 부모님들한테 가가지고 좀 받아오라는 거? 어, 내놔봐 뭐. 어, 스님 교탁에 올려줘. 어! 경찰이 가져왔구나. 어, 그래! 언니도 가져왔고. 그래! 대학 가야지. 체변봉투? 자식들이 체변봉투는 씨. 때가 어느 때인데 체변봉투는 씨. 그래, 한 개씩 두고 가. 자, 선생님이 오늘 가르쳐줄 건 역사다. 내가 숙제여라 그랬지. 자, 아프리카TV에 대한 역사 숙제여라 그랬지. 자, 아프리카TV 최초 만든 대표 이름, 대표의 성함 서수길 나와. 서수길 나와. 문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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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체벌? 신고한다고? 조용히 해, 돼지야? 안되겠어, 니네한테 체벌을 가야겠어. 음악시간으로 넘어가겠어. 새끼들이 선생님 보기를, 아, 이제 아주 조건이 아주 땅에 처박아가지고, 이 새끼들이 아주 니네, 아, 아니야, 니네는 음악시간으로 내가 벌해줄거야. 야, 몇 곡 들을거야? 빨리 말해. 한 곡! 아, 한 곡? 야, 한 곡을 들어? 적어도 다섯 곡은 들어야 되는거 아닌가? 한 곡. 알았어, 한 곡. 음악을 잘하는데 다른 것을 배우며 다른 길을 가게 하나요? 500명이 자퇴를 했다고? 전교생이 줄은 거야?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체벌 한번 가했다고 500명이 자퇴를 해? 선물 줄게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은 선생님이 눈이득 줄게. 공부 열심히 해.